손발저림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으로 날씨가 추운 겨울이나 환절기에는 손발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혈액순환 장애로 자가 진단하고 임의로 혈액순환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실제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저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손발저림은 대개 신경계 장애로 생기며 문제가 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 말초신경병, 척추질환, 중추신경질환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손발저림은 말초신경병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말초신경은 거미줄처럼 신체 구석구석, 손끝, 발끝까지 퍼져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손발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의 대부분은 말초신경병인데요. 손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손발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당뇨성 신경병, 요독성 신경병, 항암치료와 관련된 약물치료와 관련된 신경병, 알코올성 신경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포함한 신경생리 검사를 통하여 올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초신경병의 대표 질환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위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려 엄지, 검지, 중지 및 약지의 일부가 저리는 질환으로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 손목 관절의 골절이나 탈구 이후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손이나 발끝 말초신경 이상으로 인해 손발저림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달리 주로 손발끝에서 지속적인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허벅지나 팔 아래쪽까지 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발저림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병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발저림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습관 조절 및 약물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원인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만이 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손발저림,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